언젠가 슈퍼개미. 얘 뭔지 알아? 엔트맨? 내가 흉내를 잘 내나봐. 그냥 하면 다 맞히네. 엔트맨. 오늘 엔트맨인 이유가 있어. 왜? 내가 오늘 뭐라 그랬어? 뭐? 장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내가 그냥 빠져봐야라고 했지. 다 반영됐다고 했지. 어? 한번 볼까? 나 망했다. 호수당이 3% 빠진다. 개폭락, 개폭락. 개폭락. 아이씨. 그럼 그렇지 뭐. 그렇지, 그럼 그렇지 뭐. 어떡하지? 이거 형들 나 믿고 막 빠져봤자지. 냉철이 그랬어. 했다 오늘 어! 어! 그랬을 텐데. 자기 나 딱 들어오니까 나 뭐 하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응. 아침에 딱 잠 보니까 응. 아, 오늘 좀 심상치 않다. 오전 장을 볼 필요가 없다. 응. 오후 장을 보자. 응. 선물 포지션 봐봐. 외국인데 지금 선물 겁나 밑으로 까잖아. 언제 형 이제 좀 돌려놓지 않을래? 이제 빈 걸로 하지 않을래? 틀렸지? 어, 이 정도에서 이건 틀린 거야. 확실히 틀린 건 틀린 거야. 근데 이거를 하락의 전조에서 딱 팔아가지고 현금 확 챙겨놨다가 하락의 바닥에서 돈 확 사가지고 그렇게 부자 된 사람 자기 봤어 못 봤어? 자기는 뭐 아무도 못 봤겠지. 나는 못 봤어. 한 명도 못 봤어. 봤잖아. 여의도에서 별의별 사람들 봤단 말이야. 그 어쩌다 한 번은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맞힌 사람 못 봤어.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장폭락할 때 우리 또 역전의 용사들 나온다고. 그거는 해야 돼. 호! 오늘 세게 돼. 호! 호! 아, 두 번 했는데 한 번 취소? 한번 취소. 아, 우리 타조 시리즈 사제피 있어 없어? 사제피 있어. 그거 샘플 식품 있다고. 네,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도 있다고 하고 투자 아이템 다 얘기했다고. 오늘 대두 테마가 제대로 딱 붙었어. 그 전부터 대두 테마가 있었는데 나 이제 되게 싸게 샀지. 대두 테마 때문에 산 건 아니야. 산 다음에 대두 테마가 붙은 거야. 풀무원도 사실 대두 테마야. 오늘 사주했대요. 20%. 딱 자고 일어나니까 20% 그러더라. 그래? 어, 딱 팔았어. 팔았어? 나한테 네. 말을 해줘야지. 사주 해표. 자기 사주 사. 자기 사주 사. 사주 사나. 이거 팔고. 어? 샘표 식품 15% 막 오르게 막 팔았지. 봐, 현금이 없다가 현금이 확 생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걔네들을 이제 그냥 들고 있었으면은 별 의미가 없는데 오늘 같은 날은 걔네들이 엔트맨 어벤져스 보면 어떻게 돼? 엔트맨이 딱 나타나가지고 역전하잖아. 딱 수를 내잖아. 그 이제 끝났다. 우리 막 다 끝났다 하는 상황에서 한참 딱 자고 딱 봤더니 엔트맨 딱 나와. 그 스포 아니야? 아, 이 정도 이게 무슨 스포야? 엔트맨 나오는 그거는 엔트맨 나와가지고 이야기 푸는 거는 다 나오잖아. 양자 역학 나온단 말이야. 딱 나오잖아. 그럼 현금 한 몇 프로 생기는 거야. 그럼 아유 형 그 뭐 현금 뭐 10%도 안 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하지만 그게 엄청나다니까. 그 나의 거지대도 그것만 갖고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 왜냐면 장이 이렇게 무너질 때 같이 빠지는 거는 괜찮아. 그건 기분 나쁜 게 아니야. 그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 의미가 없는 거야. 주식쟁이들은 그냥 직장인들은 주식을 잠깐 했다 안 했다 하니까 그런 건데 주식쟁이들은 그거 확실해. 장이 지금 만약에 500이야 종합이. 근데 내 재산이 반이 됐어. 그럼 춤춰야 돼. 춤춰야 된단 말이야. 진짜 슬픈 건 뭐냐면 장이 막 날아가는데 나 혼자 내가 2016년 17년 그랬잖아. 바이오 안 사가지고 바이오 갈 줄 알았는데 바이오 비중이 작아가지고 그래. 조금 하긴 한데 그게 뭐 비중이 되겠어? 다른 거 막 들고 있는데 안 가니까 회사 좋아진다면 안 가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어? 그리고 최고 좋을 때 내가 경험할 수 있게 최고 좋을 때 있잖아. 남들 다 깨지는데 나 혼자 날아갈 때 오늘 만약에 사주 회피랑 대두 테마주 들고 있는 사람은 오늘 대박난 거지. 이 사람들은 같은 경쟁자들 전업투자자가 있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 자기는 쭉 올라간 거야. 격차가 확 벌어진다고. 샘표 시리즈 레버리지 몰빵 쓴 사람은 오늘 인생이 확 바뀌는 거야. 레버리지 몰빵 쓴 사람들 쓸걸. 쓸걸. 아침에 있니? 샘표 식품 있어? 응. 한번 보자. 지금 얼마냐? 야, 씨. 떨어졌어. 도로 내려왔잖아. 아, 말을 해줬어야지. 아, 씨. 아, 야, 그거 그때 안 팔면 어떡해. 걸어놨어야지. 오늘 100만주 터졌는데. 아쉽다. 야, 있어봐. 있어봐. 아, 씨, 진짜. 아, 그런 거야. 괜찮아. 괜찮아. 오늘 같은 날 그거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 영광인 거야. 영광인 줄 알아, 씨.
남들 다 잤었는데 혼자 올라가면 그 대박 나는 거지. 어? 그 다음에 남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건 괜찮아. 그리고 남들 오를 때 오르는 건 괜찮아. 그건 그냥 그런 거야. 다시 올라올 때 떨어진 사람 다시 올라올 때 같이 벌면 되고 같이 올라온 사람은 남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면 돼. 근데 이제 하지 말아야 되고 남들 이제 떼돈 보는 혼자 저 밑에 있는 거야. 제자리에 있는 것도 그게 아닌 거란 말이야. 오늘 슬퍼할 일이 아니야. 오늘. 그 내가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전혀 기분 너 슬퍼 보여? 아니. 눈물 이렇게 뚝뚝 흘리는데도 안 슬퍼 보이냐? 연기하지 마. 야, 새하자협회 너무 아쉽다. 야, 아까 어떻게 야, 밥 먹는 사이에 그냥 쏙 빠지냐? 쪼르르, 호르르 가냐? 오늘 이거 괴물했다, 이거. 아, 이거 한번 이렇게 물리면은 저 사람도 저거 할 것 같아. 야, 그냥 까버려. 그냥 까버려. 까버려. 어, 까버려. 어. 어, 내일 또, 내일은 내일에 또 태양이 또. 아깝다. 야, 15%면, 아, 15%면 이거. 얼마야. 지금 장도 아까 3%만 빠졌는데 그래도 조금 저거 해. 빠져봤자 내일이야. 이거 장이 이번에 아마 크게 다친 형들 많을 거야. 왜 그러냐면 전 고점, 단기 고점을 내가 이제 기술적 투자로 설명해줄게. 한 번 터치, 두 번 터치, 세 번 터치했지. 어? 이제 네 번째, 세 번 하고 무너진 다음에 네 번째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방방방 올랐잖아. 전고점을 높이면서 코스닥을, 코스닥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2월에 한번 2,750 도달하고 그 다음에 3월에 760 도달하고 그 다음에 4월에 770 도달했잖아. 그러면은 5월에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 이거 갔을 때 차트가 예쁘게 나올 때는 한 780 정도 이번에는 삐트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여기서 지금 레버리지 쓴 사람 엄청 많아. 근데 갑자기 트럼프 그거 딱 하면서 막 음봉 한 사방 방방방 맞은 거야. 여기까지 맞은 거야. 근데 떨어져 봤자 내가 볼 때는 내일 떨어지면 기술적으로는 끝이라고 보거든. 근데 나는 포지션은 뉴트럴 포지션을 딱 취해놨잖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오르는 거를 팔아가지고 현금 마련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생각해 사고 싶었던 거는 막 샀단 말이야. 내가 오늘 야 이거 놓쳤네 이거 도저히 못 사겠다는 종목들이 막 5% 6% 막 빠지더라고. 그거 막 샀어 오늘. 쟁일 막 샀어. 샀단 말이야. 뉴트럴 포지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엔트맨 딱 나가. 엔트맨들 딱 역전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내 계좌가 그렇게 안 빠졌어. 오늘 봐봐. 동원 FMB 오히려 뭐 양봉도 없고, 어? 그 뭐 한국공항 뭐 이런 것도 안 빠졌고. 뭐 안 빠졌어. 금강공항 뭐 이런 것도 안 빠졌고. 나이스댐비 이런 것도 얼마 안 빠졌잖아. 거의 얼마 안 빠졌어. 좋은 종목들은. 나이스댐비 이거 아까 플러스 나더라고, 오히려. DI동이 뭐 이런 것들도 얼마 안 빠졌어. 계좌 안 빠졌단 말이야. 빠진 것들 있지. 근데 빠진 것들은 내가 고마운 종목이야. 빠져라 하는 종목도 있잖아. SNIF 디자인 도로 이제 우리 판 저기 우리 최고 꼭다워서 팔았잖아. 다시 내려왔잖아. 또 슬슬 타이밍 또 오는 거야 이제. 또 보는 거야. 지금 빠진 것들. 아, 삼성 SDI 우리 딱 팔았잖아. 최고 꼭다워서 팔았잖아. 6% 딱 빠져. 이런 거라니까. 삼성 DI 또 타이밍 또 주지. 걱정할 필요 없어. 근데 만약에 못 팔았어. 이거 그대로 눌려있는 형도 있을 거 아니야. 아, 걱정할 필요 없어. 근데 전업 투자자들은 이런데 좀 답답하지. 왜냐하면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언제까지 기다려 그거. 그래서 전업 투자자들이 되게 힘든 거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공무원이나 그런데 투자 실력이 전문가인 사람들이 제일 유리해. 월급 들어오면 그거 사면 되잖아. 우리도 그냥 월세 들어오는 것 같다 좀 사면 되잖아. 이거 딱 빠지면 뭐 어때. 마음 편안하게 가면 된단 말이지. 이게 코딩이랑 똑같아. 코딩의 명령어 if then 자기 코딩을 안 해봐서 그걸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코딩의 명령어도 똑같아. 자 주식을 풀로 들고 있다. 어? 그 다음에 올라간다. 그럼 그냥 굿 제일 좋은 거야. 주식을 풀로 들고 있다. 어? 폭락한다. 그러면 이제 명령어 거기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지 명령어가 탁탁탁 나오는 거야. 그 오늘 폭락하는데 어? 이걸 다 예상했지.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어떻게 너 100% 내가 타임스톤 내가 웬만해서 잘 안 써. 타임스톤 그거 아껴 써야 돼. 그거 비싼 거야. 아껴 써야 된단 말이야. 이런 하찮은 거 갖고 타임스톤 쓰면 어? 누르마무 그거 있잖아. 그 막 이상한 누르마무 그거 걔 쫓아와 우주에서 이렇게. 내가 오늘 사실은 방송 안 하려고 그랬거든. 폭락 안 했으면 난 방송 안 했을 거야. 이따 좀 나가봐야 돼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쉬어야겠다 딱 생각했는데 아니, 폭락한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얘기 방송 안 하면 이거 사람들 이거 또 저거 냉철 저거 자신 있는 척 하더니 저거 울고 있겠지 구석에서. 입은 여포야. 그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근데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자 근거를 주는 거야. 이게 오늘 같은 날 센 놈들 있잖아. 장 돌았으면 어떤 것들이 갈지 그리고 많이 떨어지는 것들 중에 있잖아. 또 얻는 것들이 갈지. 오늘 같은 날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돼. 나 아까 적극적으로 매매해서 팔 것들 막 팔고 살 거 막 사고 했어. 사고 싶은 것들.
진짜 오늘 잘 잡은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우리 원금 보장 그런 거 하거든, 펀드에서. 그래서 내가 손실 나면 물어주겠다 하면서 내가 그 펀드에서 내가 매수 막 하는 거야. 내가 펀드 이제 운영하는 게 있는데, 회원들이 있는데, 나 혼자 오늘 원보 했어. 난 이제 망했다. 아 근데 더 떨어져도 되는데 이쯤에서 사놓으면 이 가격이면 됐어. 내가 한 이 가격 올까? 이 가격 오면 사겠다 했었어. 더 빠지면 뭐 물어내면 되지 뭐. 별거 없다니까. 그리고 뭐 엄청나게 빠진 것 같지만 나 아까 전에 텔레그램에서 막 성토하는 글이 막 오는 거 올라오는 거야. 왜 우리 장만 막 이러냐고 막 성토가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한 5% 빠진 줄 알았어. 한 가만 몇 개 먹고 봤더니 뭐 2% 뭐 아이. 이 정도. 제대로 된 위기를 안 느꼈어요. 모든 차트가 떨어질 때는 직벽 드랍이야. 그치? 이것도 직벽 드랍으로 떨어지지. 잔잔잔잔잔잔 올라가지. 직벽 드랍 잔잔잔잔잔 올라가지. 이렇게 간단 말이야. 항상 그렇게.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공포심에다가 던지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야. 지금 대두테마도 메이저 세력은 돼지, 콜, 대두, 숏 친단 말이야. 그렇게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실제 내가 값어치보다 얘가 고무줄로 당겨가지고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니까. 대두의 값어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다가 얘네들이 맨 바닥에서 오면은 메이저 세력이 본 가치보다 더 끌어내려버려. 좀 내려가면서 더 끌어내려버린 다음에 여기서 포지션 전환을 딱 해서 롱으로 딱 바꿔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타이밍에. 그러면서 다 보내버리는 거라니까. 메이저 세력이 온다니까. 근데 이 역사가 깊은 애들 있지. 배도 그래. 그리스 조선사 애들도 그렇고 역사가 깊은 애들은 자기가 딱 먹고 싶은 공간 딱 먹고 빠진단 말이야. 내가 아까 전에 샘표도 내가 먹고 싶은 공간에서 딱 먹고 빠졌잖아. 그리고 상한가 가고 막 말아도 나는 상관없는 거야. 난 내가 먹고 싶은 공간 딱 먹고 빠졌기 때문에. 우리 엔트맨. 그런 거 쉽지? 쉽다니까. 이거를 사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안다?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알아도 막 박사, 막 경제학 교수들도 실제로 딱 이런 상황이 오면은 벌써 집에 생활비 걱정, 뭐 내가 이걸 어제 팔았으면은 내가 차가 벤츠가 안 되는데 막 물질적인 거랑 막 연관해서 짓는단 말이야. 근데 나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가소비도 안 하고 그냥 내 길만 차 가잖아. 가고 우리 뭐 먹고 사는 거에는 뭐 큰 지장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전업 투자된 사람들 이제 멘붕 오는 거야. 오늘 같은 날 미치고 한 이 회사 실적도 잘 나와서 너무 좋은데 막 주가 막 빠지고 멘붕 오는 거지. 내 어떤 심리 상태인지 뻔히 알아. 그 인간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다 똑같아. 나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 내가 몰려 있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근데 퍼질러 자고 이게 내 자신을 그런 극한 상황으로 안 물러놓고 포지션을 뒤틀어 포지션으로 종목을 쫙 깔아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이해돼? 아 샘표 씨 분 그거 자기 그 아 좀 보란 말이야 수시로. 아 볼 시간이 없어. 다음에 팔지 뭐. 오히려 그랬다가 내일 상가 맞을 수도 있어. 아 종가에 까자. 야 다시 안 올라오냐? 이거 근데 한번 무너지면 다시 안 올라오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오늘은 공개하자. 형도 오늘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거 내가 저기 공개하래. 근데 나는 이거 공개하면 형들이 저 따라 샀다 같이 죽을까 봐.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주변 지인의 방송을 보고 계좌를 이거 뭘 샀나 봐. 그 딱 봤는데 아니 비중이 아 결국은 다 먹어. 별 걱정은 없어. 앞으로 내가 조금 좀 수정을 해줘야겠는데 포트 1위가 이마트 뭐 그러니까 나랑 비중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야. 그 내가 막 한참 지금 수익 내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 이 사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얘기 안 해주지. 뭐 그 아까워서 얘기하고 뭐 저것 때문에 오늘 LTBQ하고 리드코프 샀어. 리드코프 LTBQ 리드코프 샀어. 자기도 그거 사. 형들은 사지 마. 아 근데 내가 종목을 얘기한 게 이제 한 8,000명 되잖아. 그 사람들 막 따라 사고 그럴까 봐. 난 분명히 그 회사 별로 안 LTBQ도 회사 별로 안 좋고 리드코프도 좋은 회사 아니야. 회사 안 좋아. 사지 마. 사지 마. 아니 뭐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아까 전에 나 오늘 뭐 하는지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나 그냥 오늘 사절표랑 샘표 팔고 그거 산다고. 리드코프 뭐 이런 거 산다고. 그 전에 내가 이제 물렸던 거 이런 거 좀 산다고. 근데 오늘 반도체 많이 빠지잖아. LTBQ도 그때 고점에서 싹 팔았잖아. 또 좀 사는 거지 뭐. 아니, 돈 없으면 그냥 버티기면 돼. 그래서 결국 빠를 때 2천 갔을 때 주식으로 딱 풀 세팅 돼 있잖아. 그게 이제 올라가면 쑥 먹는 거야. 그러면서 또 배트하는 것들 촥촥 나온다니까. 호 이거 나온다 할까? 호 나오고 다시 2천 가면 내가 올해 한 많이 볼 때 최고점에 한 30%가량 수익이 났었잖아. 다시 2천 가면은 수익률 얼마겠어? 마이너스겠어? 아마 한 10몇 프로 될 거야.
한 십몇 프로 까먹고 십몇 프로 내가 수익이다. 그게 내 돈인 거야, 그게. 그게 내 돈이라고. 지금 막 아까 장 고점에서 30%가 그게 내 돈. 내가 여기서 주식을 딱 접으면 그게 내 돈이지. 근데 쫙 지수가 올랐잖아. 그때 지수가 오를 때보다 나는 조금 더 벌어. 그랬다가 지수가 까졌잖아. 지수가 다 제자리 와도 나는 조금 덜 까져. 그럼 남는 당연히 그렇겠지. 왜냐면 올랐을 때 좀 팔아서 한 것 같다 바닥에서 또 사고 놀르고 있다가 또 바닥에 간 상태에서 다음에 올라갈 때는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 다른 테마가 붙어. 걔네는 또 내가 좀 이거 웅치고 사주에표 나 지금 엄청 오래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맨날 사주 시리즈 괴물 막 이러고 있었잖아. 맨날 그랬잖아. 근데 사주 내 사주 산업이랑 사주 대리만 아직도 불려 있어. 근데 사주에표가 딱 오늘 해줬잖아. 이렇게 딱 해. 다 알고 있었지. 타임스톤은 딱. 아 그럼 형들 오늘 장 힘들어도 잘 이겨내시고요. 저는 괜찮아요. 나만 아니면 돼. 들어가세요.